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알고 계신 분일 거예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생물인 정부로라고 합니다. 아, 브리님. 아, 반갑습니다. 제가 진짜 브리님 옛날 영상부터 제가 그쪽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봐왔었거든요. 정말 생물 유튜버가 저는 1등이라고 감히. 아니에요. 네, 맞아, 아닙니다. 자, 오늘 브리님이랑 같이 할 건 뭐냐면요. 저는 바다에 살지만. 전 산에 살아요. 바다에 살고 산에 사는데 바다 생물을 브리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거냐, 바로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를. 브리님, 이걸 어떻게. 상어입니다, 상어. 진짜 실제 냄새 어때요? 딱!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자, 진짜 상어입니다. 블랙팁 샤크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 상어에 대해서 설명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블랙팁 샤크입니다. 네, 끝입니다. 블랙팁 샤크라서 여기 네. 검은색으로 이제 팁이 들어가서 블랙팁 샤크라고 하는 건데 애완상어죠? 네, 그렇죠? 애완상어고 아쿠아리움 가면은 되게 많아요. 이 정도 크기를 보통 이제 수족관에서 많이 키우시는데 브리님이 아는 질문한테 받으셔가지고 야탑에서 제가 산 양양까지 들고 와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걸 어떻게 먹을 거냐면요, 일단 머리는 자를 겁니다. 왜냐면 머리는 이제 브리님이 또 실험하시는 게 있어서 그 컨텐츠에 쓰실 거고요. 나머지 몸통을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저랑 브리님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머리를 자르러. 근데 이거 저희가 못 잘라요.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저희 람촌한테 가보도록 할게요. 람촌? 그냥 상어는 제가 손질해본 적이 없어서 저희 삼촌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 샥샥핀. 아우, 냄새 난다 이거. 아, 어, 맛있겠다. 맛있어 보이세요? 이게 내장이에요, 삼촌? 내장이 되게 적네요. 그리고 이거 그냥 구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삼촌. 이건 안 먹죠? 꼬리 지느러미 뭐라 하지 않아요? 샥샥핀. 맞죠? 아. 락샥핀. 네, 그렇게 잘라주세요, 삼촌. 야, 순식간에 손질이 완료됐습니다. 장어 같다, 그죠? 삼촌 상어 드셔보셨어요? 이게 맛은 없는데 뼈는 거의만 뜨고 다 물렁대요. 그 다 먹어도 되는 연골이라는 거. 삼촌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그냥 삼촌이 손질을 해주셨어요. 아, 역시 람촌. 근데 맛은 없다고 하네요,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람촌의 도움으로 라떼다, 냄새 론나 나는데?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삼촌이 말씀드렸죠. 삼촌이 상어를 드셔보셨는데 맛있진 않다고 하셨어요. 근데 비린 걸 못 먹는 저로서는 최악 중에 최악 중에 최악 중에 최악일 수도 있어요, 리발.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약간 참치 덩어리 같기도 하고 론나 맛있어 보여요. 안녕, 안녕. 와, 잠깐만요. 와, 여러분. 아이씨, 어이가 없네. 야, 와, 코가 뚫렸다, 야. 냄새만 맡고 지금 이렇게 구역질한 거는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와. 와, 진짜 토할 것 같은 냄새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존나 많아요. 몇 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 그럼 이 녀석을 씻어주고 바로 에어프라이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하러 가자. 뒤지러 가자랑 또, 아, 이미 뒤졌구나. 브루님이랑 저랑 딱 하나하나 먹을 두 덩이만 씻어볼게요. 목욕하자. 자, 얘 핏기 있죠? 핏기들을 다 제거해줘야 돼요.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 너무 그냥 맛있게 생겼는데. 아씨, 리바. 조자. 자, 이렇게 씻은 거를요, 여기에 올려놓고 물기를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비린내 록 같다, 리발, 이거 진짜로. 어휴, 카메라 켜있었네. 아, 자, 여러분, 이것도 먹어야죠. 락시핀. 조져. 근데 이게 되게 상어 살이 사포 같아요. 어쩌라고 버려. 자, 여러분, 이제 에어프라이기에 넣어보도록 할 건데, 저희 집에 애순이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저번에 3만원 붙여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제가 99,000원에 올려놓으라고 하시, 영을 하나 덜 붙였네? 엄마, 이거 또 뺌, 미안해, 애순아, 열어.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입장.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입장. 샥스핀 뚜루루뚜루 록 입장. 닫아. 손 바로 씻을게요. 왜냐면 냄새 론나나요. 리발랄랄랄라. 자, 여러분, 너무 미안해, 애순아. 안 팔게, 그냥.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 나와있죠? 여기 파이 있고, 원피스 닭고기, 원피스 미트, 여기 갯강국, 럽치, 그리고 여기 장자. 얘는 생선이니까요, 여기 럽치로 하겠습니다. 약간 얘 상어 같기도 하고. 아니야, 럽치야, 리발. 200도에서 15분에서 20분 조지면 됩니다. 200도. 일단 15분으로 맞출게요. 파이어! 이렇게 두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분명히 얘네 록 같은 냄새 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잡내를 없애주려고 여기 레몬청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거 조금 넣을게요. 이 레몬을 좀 뿌리면은 잡내가 좀 없어져요. 자, 다시 닫아. 그리고 15분 리약. 진짜 정확하게 맞췄다, 리발. 신의 손 라상라상. 자, 여러분, 중간 점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 자,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오, 그냥 냄새도 괜찮은데? 그냥 굉장히 통통한 살 같아요. 냄새 그, 리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닫자, 리발. 10분만 더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은, 띵! 하고 꺼질 겁니다. 3, 2, 1, 땡! 3, 2, 1, 땡!
땡 열어. 오 보시면은 그냥 진짜 노릇노릇 잘 익은 생선 덩어리 같아요. 그죠? 그리고 냄새가 나쁘지 않거든요. 냄새 먼저 한번 맡아볼게요. 아! 어 그래서 옮길게요. 리발 닫아 있어. 자 얘를 올라오자. 오 살이 되게 말랑말랑하고 껍질은 지금 이런 식으로 에어프라이기 구멍 난처럼 구멍 송송 뚫려 있어요. 오 살이 되게 연한갑다. 이거 보세요. 이게 쏙쏙 뚫립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 생선도 쏙쏙 뚫려요. 샥스핀 뭐야 군소니? 컸잖아 샥스핀 다 말려. 군소니? 버려 닫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상어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이게 진짜 상어 에어프라이기 구이죠. 상어 에어프라이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보고 처음 해보고 처음 먹어봐요. 그래서 라떼일 것 같아? 잠깐 냄새 먼저 맡아볼게요. 아씨 어우 죄송해요. 어 이랬게 욕하고 있네. 냄새가 비려요. 구우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개비려요. 자 근데 브루님이 잠깐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브루님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조금 먹어볼게요. 그리고 혹시 론나 맛 없어도 맛있다고 할게요. 그냥 일단 제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오시지 아직? 헌터빵 영상 앉아서 안 먹는 거 아시죠?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근데 그릇 개무거워서 팔 론나 아파. 자 여러분 상어살입니다. 상어살 그냥 생선 냄새인데? 먹어볼게요. 아 이게 뭐라 그러지? 한 87일 정도 숙성된 두부 넣어먹는 느낌. 아 이게 맛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데 아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원래 애완상어라서 그런가? 잡아서 먹는 그 싱싱함은 아닌 것 같고 아, 모르겠네. 자 그럼 껍질 먹어볼까? 껍질 껍질은 그냥 못 파. 그냥 못 파. 나쁘지 않은데 그냥 뱉을게요. 자, 여러분 이거 통째로 먹어볼게요. 뒤에 상어 껍데기랑 상어 살이랑. 근데 이게 간장 같은 거 찍어 먹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잠시만. 그래서 간장을 가져왔습니다. 자, 바로 찍어 먹어볼게요. 이 껍데기가 좀 겁나. 사실 리발 이거 왜 이렇게 커해? 이게 조그만 살 퍼먹을 때는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방금 아 이 상어의 냄새가 있어요. 되게 상어 비린내 뭐라 그러지? 이런 살들은 보세요. 괜찮아요. 이런 살들은 이제 좀 익숙해지고 간장 찍어 먹으니까 그냥 되게 부드러운 생선 먹는 느낌인데 방금 그 껍데기랑 같이 먹은 그 생선 롬나게 88일 동안 삭힌 냄새. 우와 이건 못 먹겠는데? 자 여러분 샥스핀 에어프라이기입니다. 샥스핀 이거에 한 두 배 되는데 거의 군소만큼 줄었어요. 맛은 군소가 아니길. 찍어서 먹어볼게요. 자 아씨 간장 찍어도 이 간장 냄새로 파묻힐 거 생선 비린내가 나네. 리발 아니 상어 비린내. 먹어볼게요. 잠시만. 아, 지느러미 리발 내게 지느러미. 누가 상어 지느러미를 고급 음식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렇죠. 제가 그냥 에어프라이기에 쳐 돌리기만 해서 그러지 제대로 요리하면 맛있겠죠. 처음 느낌 뭐냐면은 괜찮았어요. 약간 바삭거리면서 그냥 잠시만요. 말하면 토할 것 같아. 괜찮았어요. 약간 바삭한 진짜 튀김 먹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다가 튀김처럼 이렇게 부스러기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에 그냥 다 붙어있어요. 튀김 먹으면 그냥 맛있다고 꾹꾹 넣으면 돼. 맛있다 맛있다 빠지지지지지 약간 불가사리 먹는 거랑 맞아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록 같다 리발. 자 그럼 이제 브루님을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님 어디세요? 지금 다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빨리 오세요. 자 브루님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자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오 냄새 어떠세요? 어 껍질 껍질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얼굴 좀 빨리 아니 간장 찍어 드세요. 살은 진짜 맛있어요. 부드러워요. 응? 진짜 맛있죠? 어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상어 맞아요? 네 상어 맞아요. 자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섞고 사신 거 아니에요? 뒤에 껍질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왜 더 아니요 뭐 해주세요? 아니 습관이에요. 자 진짜 상어 맞습니다. 뒤에 상어 가죽 보이시죠? 어? 나 나쁘지 않은데? 괜찮으세요? 맛있는데요? 진짜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은 오징어 구우면 그 벗겼을 때 그런 네. 질감이고 맛은 모르겠다. 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고려님이 잘 드신다. 전 구역질 엄청 했거든요. 어? 아 왜냐면은 상어 비린내 아까 맡아보셨어요 혹시? 나 지금 하나도 안 나는데요? 하나도 안 난다고요? 응 나 지금 식사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잠시만요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냄새 맡아보세요. 이 냄새 안 나세요? 아! 아!
아 이거 냄새 맡으니까 갑자기 헛구이 나오네. 아. 약간 상어만 안에 조금 그 비린내가 있는데 이거를 에어프라이기에 돌려도 이 껍질에 조금 남아있더라고. 근데 이게 심지어 레몬즙 뿌린 거거든요. 아, 잡내를 좀 없앤 거예요. 아 잡내 없애 요리한 건데. 네, 근데 살은 진짜 괜찮죠. 약간 그냥 파치 약간 그런 거 먹는 거. 와사비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가져가실래요? 아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브루님이랑 같이 상어를 먹어봤습니다. 상어 대가리는 이제 브루님 영상에서 밀어매주는 영상을 할 건데 그 영상도 많이 여러분들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브루님 마지막 할 말 있으신가요?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할 말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대접을 못해드린 게 조금 너무 아쉬워서 다음에 오시면은 분소랑 말미잘을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소 근데 드셔보셨나요? 분소 안 먹어봤어요. 네 기대해주세요.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Fuck you! 다음에 군소 진짜 드릴게요.